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 소득을 확대하는 등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자칫 범법자로 내몰립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로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LG전자가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고정밀 지도기업인 히어사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오늘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확대해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건 복리 후생 증진 차원을 넘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쉼표가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엔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과 여성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리고 3조 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해 성장의 질적인 토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핀테크와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초연결지능화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에서 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어 규제혁신 등 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하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혁신성장 지원단으로 혁신성장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한 해결책이 마땅치 않으며 이를 방치하면 국가사회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덜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보장체계를 강화해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전략도 밝혔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환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 인증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전환법은 기존의 전기용품 등에 적용되던 전기제품 안전법과 의류, 자파 등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품질 안전법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전자제품, 옷 등의 안전 규정을 담고 있는데 논란의 핵심은 전환법이 시행되면 KC 인증이 의무화된다는 겁니다. 즉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장 1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는 겁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의류 등 수천 가지 자파에 KC 인증을 받아야 팔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류, 가죽, 액세서리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는 대신 추후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사후 관리하도록 바꿨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예됐던 현재 법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현행 법대로 하면 KC마크를 부착을 해야 돼요. 근데 어마어마한 피해가거든요. 소상공인들 다 범법자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존 법안을 발의했던 산자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제 이 법 자체가 준수하기는 어렵다는 걸 저희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개정을 한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내 국회 통과가 되는 걸 이제 저희도 꼭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여야의 당리당략 싸움에 수백만의 소상공인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다 조속한 처리가 시급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최고 연 5%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조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 만큼 가계 이자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코픽스 금리에 은행별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하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코픽스 금리와 가산금리 모두 오르면서 주담대금리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신규취급의 코픽스는 0.15%포인트 오른 1.77%까지 치솟았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은행별 가산금리의 경우 지난 20일 신한은행이 가산금리를 처음으로 올리면서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가산금리를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코픽스의 가산금리를 더한 은행의 주담대금리는 최고 5%를 넘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금리는 NH농협은행이 2.98에서 4.57%로 최고금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신한은행이 3.17에서 4.48%, KB국민은행이 3.26에서 4.46%, KB하나은행이 3.370에서 4.447%, 우리은행이 3.17에서 4.17% 등 순이었습니다. 잔액 코픽스 기준으론 KB국민은행의 최고금리가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NH농협은행과 K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금리의 상승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출금리 상승이 바로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의 70% 이상, 주담대의 절반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인 만큼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LG전자가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 지도 대표 기업인 히어사와 손을 잡고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최근 주행 보조 시스템과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자율주행차 부품에 대해 최고 등급의 기능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데 이어 핵심 기술 개발에까지 나서면서 자율주행차 솔루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가 글로벌 고정밀 지도 대표 기업인 히어사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히어사는 전 세계 1억 대 이상의 차량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에 지도를 공급하고 있는 고정밀 지도 글로벌 대표 기업입니다. 경쟁 관계인 BMW와 아우디, 다임러 등 독일 완성차 3개사가 이례적으로 연합해 지난 2015년 히어사를 인수했을 정도로 초정밀 지도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같은 글로벌 기업이 LG전자와 손잡은 것은 LG전자가 GPS에서부터 DMB망,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텔레매틱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지도에 의존해야 하고 이 지도를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만큼 LG전자의 텔레매틱스 기술력과 히어사의 초정밀 지도 기술력이 합해질 경우 자율주행차의 핵심 솔루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주변의 수많은 정보가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제공돼야 합니다.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하게 되는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은 카메라와 레이더, 클라우드 서버와 주고받으며 고도로 정밀한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회사가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면 일반 지도로는 알 수 없는 차선별 교통량, 주변 차량의 주행 정보 등을 기반으로 정체가 시작되는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줘 교통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LG전자는 앞서 자율주행차 부품 사업에서
최고 등급의 기능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등 자율주행차의 전장부품 분야에서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가 희어사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룡입니다. 스마트폰 분야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삼성전자가 배당락일인 오늘 오히려 회복한 반면 그간 상승세를 타던 애플 주가는 크게 내렸습니다. 내년 전망도 삼성전자에 대한 낙관론은 많지만 애플은 부진할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41% 오른 246만 8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와 그동안 크게 오른 주가에 대한 부담감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1일에는 3.4% 이상 떨어지며 250만 원 선이 깨졌고 어제도 3.02%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배당락일인 오늘은 오히려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반면 아이폰 10 출시 이후 지난 8일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애플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주당 $175를 웃돌던 애플의 주가는 오늘 2.54% 하락하며 $170.57로 주저앉았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 흐름이 이처럼 극적으로 뒤바뀐 데에는 내년 전망에 영향이 큽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던 터라 4분기 실적 감소와 반도체 사이클의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삼성전자의 전망이 여전히 밝다고 말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D램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실적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다릅니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이폰X 슈퍼사이클이 후반전에 돌입했다며 애플에 대해 기존의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내리고 목표 주가도 $185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노링크증권도 가격 대비 혁신 부족을 근거로 내년 1분기 아이폰X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보다 1000만 대 적은 3500만 대로 내려잡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두 기업 전망의 명암을 가르는 요인이 됩니다. 애플의 12개월 선행주당 순이익은 15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전자의 내년 PER은 6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신용등급 쇼핑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등급 쇼핑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사전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를 선택해 신용평가를 받는 행태를 말합니다. 정부는 발행기업만 신평사를 고를 수 있는 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선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등급 장사를 하다 적발된 신평사는 인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기업들의 신용평가 등급 쇼핑을 차단하기 위한 신평사 선정 신청제가 실시됩니다. 또 기업이 신용평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제3자가 해당 기업과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평사 선정 신청제는 발행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 한 곳을 금감원이 대신 선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발행 기업이 신평사를 선택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재 구조에서 등급 쇼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당국은 기업들이 선정 신청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신청 기업에는 여러 신평사에서 등급을 받아야 하는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또 발행기업의 평가 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가 요청하면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하도록 바뀝니다. 이 역시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신평사가 독립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겁니다. 단 발행기업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공시 정보만을 가지고 평가한 정보는 법령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신용등급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평사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제재 수위는 기존 영업정지에서 인가 취소로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등급 담합과 평가 관련 재산상 이익 교환, 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 제공과 이를 이용한 계약 체결 등은 인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일단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자 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소한 바가 있는데요. 법원은 1심에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열린 2심에선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바로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렸던 트러스트 부동산 얘기입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 중개 업무를 접는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기존의 저가 수수료 중개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트러스트 부동산의 진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부동산 중개시장에 이들의 파격 비즈니스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부동산 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자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갈등은 작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1월 공승배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부동산 매물에 대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했습니다.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다며 공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요. 작년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4-3 의견으로 변호사들이 이겼습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행위는 일종의 법률 자문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선 변호사의 중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공대표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트러스트 부동산에선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겠는데요. 이들의 법적 다툼 어떻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자 지난 18일 선고 당일이죠. 이 공 변호사는 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1일 이 트러스트 부동산은 돌연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분쟁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서울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빙자해서 불법 중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와 관련해 법적 분쟁은 종료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트러스트 부동산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지난 21일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 중개법인인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를 출범했습니다. 법률 자문은 트러스트 법률 사무소가 담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현재 트러스트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1명과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 중이고 공인중개사는 더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는 직각과 관계없이 최대 99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에 중개수수료와 변호사 법률 자문료가 모두 포함됐다는 게 트러스트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공인중개업소에선 중개수수료가 최대 200만 원이지만 트러스트 는 99만 원입니다. 네, 이제는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놓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공인 중개사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중개 수수료라는 덕분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가 이 99만 원 수수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공인 중개사 협회는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황기현 회장은 집값에 상관없이 99만 원을 받겠다는 건 망발이라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11만 명을 부당이득을 취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승배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의 응원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를 놓고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가격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개업소에서 받는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한 비용의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 쪽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질지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트러스트 부동산을 둘러싼 쟁점들과 관련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교육회 위원 위촉 후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새로운 대입 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려있다면서 교육은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이고 국가적으로도 100년 대계를 좌우하는 과제로 새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한 이유라며 국가교육회의가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1.3%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한 액수는 1인당 평균 566만 원입니다. 100만 원 미만이 전체 44.1%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자의 80.3%는 이익을 봤다고 응답했고 원금 유지와 손실 응답 비율은 각각 13.2%, 6.4%로 나타났습니다. 이익률에 대해선 약 10%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21.1%로 가장 많았으나 100% 이상도 19.4%에 달했습니다. 특히 100% 이상 이익을 냈다는 응답자의 평균 수익률은 425%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3.9% 오른 791.9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959억 원, 351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35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양도세를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한 대주주들이 연초 다시 매수할 것이라는 전망에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강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또 적자 기업도 성장성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을 확대해 코스닥 진입 문턱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형 QLED TV를 포함해 UHD TV 전 제품에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색을 인지할 수 없는 생맹 시청자들을 위해 흑백 기능을 넣었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난청 시청자를 위해 자막 위치 조정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KT가 오늘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권역외상센터 의료선진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아주대학교 의료원 연구소 설립을 위해 3년간 6억 원을 후원하고 KT 파워텔의 LTE 무전기 라저 단말기 70대와 요금 등을 무료 지원합니다. 현대차가 올해 마지막 날 저녁 8시부터 서울 코엑스와 영동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새해맞이 이벤트인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8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문세와 윤도현 밴드, 에픽하이 등 가수들이 참여하는 새해맞이 콘서트와 불꽃쇼 등이 진행됩니다. 전북 남원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셋째 이상 출산 시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엔 셋째 출산 시 300만 원, 넷째 이상이면 400만 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대폭 확대한 겁니다. 경기도 여주시도 지난 21일 셋째 이상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씨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죠? 오늘 아침은 서울의 기온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무척이나 추웠는데요. 내일은 영하 5도로 예년 수준으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전국이 오늘과 비교해 5, 6도 정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10도 안팎의 일교차를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눈이 오겠는데요. 날리는 정도라 활동에 불편함을 주진 않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동안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때를 제외하고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겠는데요.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가 예보돼 있어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눈이 날릴 때가 있겠고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계속해서 눈비 소식 없어 대기의 건조함은 더해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올 전망입니다. 한편 주말까지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더욱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